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격각 4장에 대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풀이하는 4장은 5급 공채나 혹은 중등 임용고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오늘은 5급 공채 혹은 임용고시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만 골라서 풀이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콜통책 4장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가장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와도하고 순환을 계산하는 건데요. 자, 북쪽으로 500km당 10m/s 비율로 감소하는 동풍에 대해 한 변이 100km인 사각형 주위로의 순환은, 즉, 한 변의 길이가 100km인 사각형의 이 주위로의 순환은 몇일까? 그리고 이 사각형에서 평균 상대 수용 등유도 값은 얼마냐고 물은 게 1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조건을 보겠습니다. 동풍이고 감소한다. 즉, 원래 U 자체가 음수인 게 동풍이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0 빼기, 왜래 이거 계속. 원래 와도 공식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빼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인데요. 지금 이게 U는 음수, 이거 자체도 음수여서 플러스인데 다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0 빼기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뭐 동쪽으로 얼마 간다, 뭐 서쪽으로 얼마 간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라운드 X는 0이 되어서 이 뒤에 있는 것만 살아남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km 분의 10m/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에서의 수용 조류도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환을 볼 것인데요. 순환이라는 공식은 곧 C는 와도 곱하기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와도를 가지고 먼저 앞에다 쓴 다음에 면적을 구할 것인데요. 일단은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1000km, 즉 이게 1000km, 여기도 1000km인데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이므로 1000km 곱하기 1000km를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7승 퍼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1번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 퍼세컨드, 순환은 2 곱하기 17승 퍼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수용드레이도 개념을 응용한 것인데요. 북위 30도에서 100km의 반경을 갖는 원통 공기 기둥이 원래 반경 2배만큼 팽창했다 합니다. 자, 만약에 이 공기가 초기에 정지했다면은 팽창 후 표면에서의 평균 접선 속도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값에 생뚱맞게 평균 속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재 있는 예제를 보면은, 자, 대격각 교재에서 원둘레 순환이라는 것은 곧 C는 마이너스 2오메가 사인 파이 A, 그리고 이것은 C2 빼기 C1입니다. 그러면은 C2가 최종, C1이 초기라고 하면은 C 최종 빼기 C 초기는 마이너스 2오메가 사인 파이, 그리고 A도 마찬가지로 A 최종 빼기 A 초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C 최종은 C 초기 더하기 2오메가 사인 파이에다가 이걸 바꿔서 A 초기 빼기 A 초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공기 기둥이 2배 팽창했다 합니다. 그러면은 R 초기가 아까 100km였는데요. 그럼 R 최종은 200km, 그리고 면적이라는 것은 곧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A 초기는 파이 R 제곱에 따라 만 파이 킬로미터, 그리고 A 최종은 4만 파이 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C 최종은 2 오메가 사인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A 초기가 될 것인데요. 자, 이게 일단 C 최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홀등책에 있는 예제에서 이 속도 공식은 바로 V는 2 파이 R 분의 C였는데요. 그 말은 2 파이 R 최종 분의 C 최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한 것을 일단 넣고 2 파이 곱하기 R 최종은 아까 200km였기 때문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초속 5.5m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2번 문제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5.5m이고요. 이는 고격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절대 수용 조류도 문제입니다. 북위 30도에서 공기덩이가 북쪽으로 절대 수용 조류도를 보존하면서 이동한다 합니다. 만약에 그 공기덩이 상대 수용 조류도가 5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 퍼세컨드라면은 이 공기가 북위 90도로 가면은 그때의 와도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절대 수용 조류도 공식은 상대 와도 더하기 행성 와도인데요. 이것은 곧 제타 더하기 F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초기와 최종 나누게 되면은 제타 초기 더하기 F 초기는 제타 최종 더하기 F 최종인데요. 이거를 최종으로 묶게 되면은 제타 최종은 초기의 절대 수용 조류도 빼기 F 최종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초기 위치가 북위 30도, 즉 이것이 F 초기가 될 것이고, 나중 위치는 북극, 즉 이것이 F 최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초기 상대 와도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퍼세컨드인데요. 이것이 곧 제타 초기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한 상수를 다 대입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제타 최종은 마이너스 2.3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 퍼세컨드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3번 문제의 답은 아주 간단하게 마이너스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퍼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위치 소용돌이도, 즉 잠재 와도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북위 60도에서 초계 상대 소용돌이도가 0인 공기 기둥이 지표면으로부터 10km의 고정된 대륙 공기면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자, 만일 그 공기 기둥이 북위 40도에서 고도가 2.5km인 산 위까지 이동한다면 거기 상 정상을 지나갈 때 절대 소용돌이도하고 상대 소용돌이도 값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먼저 상과 관련된 잠재 와도 공식은 바로 델타 Z 분의 절대 소용돌이도인데요. 그 말은 여기서 델타 Z는 곧 H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H초기는 제타 초기 더하기 F 초기는 다시 H 최종 분의 제타 최종 더하기 F 최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상수이므로 지금 이 값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서 초기 상대 와도는 0이었으므로 제타 초기는 0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H 최종을 곱하게 되면은 제타 최종 더하기 F 최종은 곧 H 초기 분의 F 초기 곱하기 H 최종인데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제타 최종이라는 것은 곧 H 초기 분의 F 초기 곱하기 H 최종 빼기 F 최종인데, 이것은 아까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F 초기는 이 오메가 사인 60, F 최종은 이 오메가 사인 45, 그리고 H 초기는 10km, 그리고 H 최종은 10 빼기 2.5로 7.5km이기 때문에 다 대입하게 되면은 상대 소용돌이도는 마이너스 8.4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퍼세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한 상대 소용돌이도고요. 절대 소용돌이도는 여기다가 이 오메가 사인 45를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번인데요. 경도풍이랑 절대 소용돌을 겹친 것인데요. 자, 3강에서 배운 경도풍 개념을 토대로 이상 경도풍이 북반구에서 음의 절대 수산을 갖고 또한 음의 평균 절대 소용돌을 가짐을 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에서 B는 2πr 분의 C, 그러면은 C는 2πr B, 게다가 C는 또 마이너스 2 오메가 πr 제곱 sin φ, 또 이것이 마이너스 F πr 제곱인데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C는 2πr B 더하기 F πr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왔고 정리하면은 CA는 2πr에다가 B 더하기 2분의 FR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사례에서 R이 음소가 되어야만 이상 고기압이랑 이상 저기압이 나왔는데요. 단 B는 마이너스 2분의 FR 뿔마 4분의 F 제곱 R 제곱 빼기 로 분의 R 라운드 M을 라운드 P의 0.5승인데 여기서 플러스 금만 존재하였고 게다가 B 자체도 여기 내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B 더하기 2분의 FR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R은 음수이므로 CA는 결국 음수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순환의 공식은 바로 C는 제타 곱하기 면적인데요. 여기서 CA라는 것은 곧 절대 순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소용돌이도 곱하기 단면적입니다. 그 말은 CA는 상대 소용돌이도 더하기 F에다가 A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타적의 F가 0이 되면서 문제에서 말한 대로 음의 평균 절대 소용돌이도를 가짐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 문제의 풀이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7번 문제입니다. 자, XY 평면에서 0,0, 0,L, L,L, L,0의 점을 갖는 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0,0, L,0, 0,L, L,L이 있습니다. 만약 온도가 동쪽으로 200km당 1도 비율로 증가하고 또 기압이 북쪽으로 갈수록 200km당 1헥토파스칼 증가한다면 이 사각형 주위의 순환 변화율 값은 얼마이냐? 찬! 여기서 L은 1000km라고 하고 있고 0,0에서의 기압은 1000mbar라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일단 시간에 따른 순환 변화율은 곧 dt분의 dc인데요. 이것은 교재에서 봤던 것처럼 인테그랄 rt dnp, 즉 r, ln pt분의 p1, t 빼기 t1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서 동쪽으로 200km당 1도 증가, 그리고 기압도 200km당 1mbar 증가라고 제시했는데 일단 여기서 사각 한 변의 길이가
1000km이므로 결국은 1000km당 5도 그리고 5mm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T2-T1은 곧 델타 T인데요. 이것이 5가 될 것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처음 값이 1000인데 나중에 값이 1005가 되기 때문에 P2가 1005, P1이 1000이 됩니다. 그래서 287 곱하기 L은 1005분의 1000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2m 제곱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아주 간단하게 마이너스 7.2m 제곱 퍼 세컨드 제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작년도 즉 2020년 5급 공채에서 아주 비슷한 유형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유형을 반드시 알아야만 뭐 나중에 뭐 중등 이면 고시라든지 5급 고시를 보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8, 9, 10, 11은 넘어가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잠재와도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북위 45도에서 서풍 동서 흐름이 남북으로 놓여진 산 위로 단열적으로 강제로 올라간답니다. 자, 산에 부딪히기 전 서풍은 남쪽을 향하여 1000km당 10m/s 비율로 증가. 산 정상의 고도는 800파스칼 대략 경계면은 300mm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기의 초기 상대와도 값은 그리고 강제 상승하는 동안 남쪽을 향하여 5도 편향되었다고 하면은 정상에 도달했을 때 공기의 상대와도 값은 그리고 만약 정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흐름의 속도가 20m/s로 일정하다면은 정상에서의 유선 공류 반경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산이 있고 서풍의 강도가 남쪽을 갈수록 10m/s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F 초기는 곧 이 오메가 사인 45도, F 초등은 5도 편향되기 때문에 이 오메가 사인 40, 그리고 델타 P의 초기는 700mm, 즉 1000-300, 그리고 델타 P의 최정은 800-300으로 500파스칼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자면은 잠재와도 공식은 델타 P분의 제타 적 F인데요. 이것도 초기와 최정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동쪽과 서쪽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0-라운드 U이고 이것은 다시 0-1000km분의 마이너스 10m/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사 초기는 곧 12-5승/s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는 것을 가지고 대입하게 되면 제타 최종은 델타 P 초기분의 F 초기 곱하기 델타 P 최종 빼기 F 최종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봤던 이 상수를 대입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마이너스 1.25 곱하기 12-5승/s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연좌표계에서의 수용들도 공식은 바로 마이너스 라운드 M 라운드 B 더하기 R분의 B인데요. 여기서 지금 라운드 M 라운드 B는 0이므로 제타는 곧 R분의 B가 될 것입니다. 자, 문제에서 흐름의 속도가 2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는 곧 V를 의미하고 제타 최종은 아까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 V 대입하면은 R은 마이너스 1546km 나옵니다. 이에 따라 12번 문제의 답은 1번은 12-5승, 2번은 마이너스 1.2 곱하기 12-5승, 3번은 마이너스 1546k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4번입니다. 이것은 각 운동장이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위도 60도, 높이 100km의 지구 표면에 대해 초기 정지하고 있는 공기의 동서 고리가 지구 표면에 대해 초속 10m의 동풍 성분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변이하여야 하는가?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B번, 동일한 속도를 얻기 위해 버티컬하게 얼마나 높이 움직여야 하는가? 자, 일단은 가분운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델타 U에 대해 풀게 되면은 델타 U는 마이너스 2 오메가 델타 R인데요. 자, 동서바람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델타 R은 마이너스 델타 Y 사인 파이. 그 다음 버티컬한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델타 R은 델타 G 코사인 파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문제에서 말한 대로 서풍이 아니라 동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델타 Y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델타 U, 이것은 마이너스 79km. 델타 G는 플러스 2 오메가 코사인 파이 분의 델타 U, 이것은 138k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 문제의 답은 바로 마이너스 79 또 138km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문제는 뭐 5급 공채라든지 이런 고시에는 딱히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경이 10cm, 외경이 20cm, 깊이가 10cm 원통 이중 수조 내의 수평 운동이 고도와 방위에 대해 동대비며
U는 7 빼기 0.2 R, V는 40 더하기 2 R 관계가 있다 합니다. 여기서 U는 반지름의 속도, 그리고 V는 접선 속도 성분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R은 이중 수조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번 문제, 이중 수조 고리에 대한 순환, B번 문제는 이중 수조 고리 내에서의 평균 수용도리도, C는 이중 수조 고리 내에서의 평균 발산, D번은 이중 수조 꼭대기에서 평균 버티컬 수용도리도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내경 10cm, 즉 R 서버 제로는 10, 그러면은 U 서버 제로는 700 0.2 곱하기 10이 되어서 5, B 서버 제로는 40 더하기 2 곱하기 10이 되어서 60, 그러면은 대문자 B는 루트 5 제곱 더하기 60 제곱이 되어서 그냥 60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R 서버 1은 곧 2cm 인데요 그러면은 U 서버 1은 700이 0.2 곱하기 20에서 3, B 서버 1은 40 더하기 2 곱하기 20에서 80, 그러면 대문자 B 서버 1은 루트 3 제곱 더하기 80 제곱 해가지고 80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순환이라는 것은 곧 큰 원 빼기 필요는 원인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중 수조에서 큰 원 빼기 필요 없는 원을 빼면은 이것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 r 서버 0 v r 서버 0 빼기 2 파이 r 서버 1에다가 v 서버 r 서버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2 파이 20 곱하기 80 빼기 2 파이 10 곱하기 60이 되면은 이는 곧 2 파이 곱하기 10의 3승 센티미터 제곱 퍼 세컨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c는 곧 다시 여기다 8을 곱하게 되면은 6280 센티미터 제곱 퍼 초가 될 것인데, 이것이 일단 A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C는 제타 곱하기 A인데요, 그러면 제타는 곧 A분의 C이므로 여기서 파이 R 제곱만 나누게 되면은 6.67 퍼 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B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사는 곧 델 닷 V는 R분의 1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U인데요, 이것은 원통 좌표계에서의 발산 공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파이 r 제곱에다가 2호를 넣게 되면은 15분의 1 퍼 초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0.0667 퍼 세컨드가 바로 15번 문제 답이 될 것이고, 그리고 W는 마이너스 발산 곱하기 H이므로 마이너스 0.666 cm 퍼 초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A, B, C, D의 답은 각각 6280 cm 퍼 초, 6.67 퍼 세컨드, 0.667 퍼 세컨드, 마이너스 666 cm 퍼 초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는 바로 등 원의 위치 수용도리도입니다. 자, 14.38 밑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면과 교차하지 않는 등 원이면 상의 평균 등 원의 수용도리도가 0임을 보여라. 등합면 상의 등합 수용도리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옴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책에서 말한 14.38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온위에 대한 수용도리도는 k. 델 컬 v인데요, 이것은 다시 델 v 컬 k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인데, 지금 컬 성분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곧 제타 da 자체도 0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면에 따라 적분하게 되면은 발산이 0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온위가 보존되므로 똑같이 발산이 0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게 16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격학 4장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